지난 5월 전남 장성 요양병원 화재로 무려 22명이 숨졌었는데요. 네, 당시에 불을 지른 80대 치매 노인에게 법원이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. 성혜미 기자입니다. 지난 5월 28일 새벽 전남 장성 요양병원에 불이 나 환자 21명과 간호조무사 1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습니다. 환자 대부분이 치매, 중풍을 앓는 노인인데다 거동이 불편해 피해가 컸습니다. 경찰은 CCTV 확인 후 곧바로 치매 환자인 82살 김모 씨를 방화 혐의로 구속했고 검찰은 김 씨를 재판에 넘긴 뒤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. 불 지른 거 인정하세요? 아니, 아니요. 저리 갔죠. 왜 들어가셨어요? 다른 도시라는 저도 법률 알게. 광주지법은 김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. 재판부는 CCTV를 보면 3002호에서 나온 환자가 3006호에 들어간 뒤 불꽃이 나오고 환자가 다시 3002호로 돌아갔다며 CCTV 속 인물이 김 씨라는 간호사와 아들 등의 진술에 비춰 방화한 게 맞다고 판단했습니다. 이어 범행 당시 간호조무사가 보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라이터를 현장에 두고 나온 점 등에 비춰 심신상실 상태로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. 재판부는 야간 인력을 적게 배치하고 소화 설비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혐의로 요양병원 이사장 이모 씨에게 징역 5년 4월을, 이 씨의 형이자 행정원장에게는 금고 2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. 다만 이사장으로부터 2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광주시 서기관에게는 뇌물이 아닌 빌린 돈일 수도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. 뉴스와이 성혜미입니다.